예수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시작한 이번서 12번째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 시작된 기적입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요. 아, 믿음 없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변화산 기억나시죠? 다볼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던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려왔던 제자들 당황스러운 거죠. 귀신 들린 자를 또 만나게 되었고 꿈 같은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우리들이 성령을 체험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된 우리가 가야 되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거기에서 변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변론의 현장이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앞에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뭐해요?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뭐해요? 변론하느냐. 이게 굉장히 고상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변론이라기보다는 영어 성경 표현에 나와 있는 arguing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왜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치냐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따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제자들이 귀신을 고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 이유는 마가복음 6장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변론하고 논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논쟁의 이유는 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다시 하지 못하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18절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제자들을 신뢰했지만 그들이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세요.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굉장히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권능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귀신을 달라고 쫓아달라고 왔어요. 여기도 역시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둘 다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일어났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말씀을 유추해서 보면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런 두 가지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결론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유추가 되죠. 그럼 그 다른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정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귀신들을 쫓아냈던 경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이 가능해요. 그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손을 얹었었던 기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손을 얹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일부의 김종민 목사는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손을 얹을 때 몇 도의 각도로 올렸더라? 아, 그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더라?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공식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식대로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아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귀신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굉장히 자랑하는 마음과 자만한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 내가 그때 했으니 내가 고쳐줄게라고 손을 얹었는데 낫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제일 많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경험이 자랑이 되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던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자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게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들으며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죠. 제가 설교하다가 좀 잘난 척을 너무 하죠. 조금 힘드시죠? 제가 진짜 하나님께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뭐세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겸손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 참 잘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오늘 하루를 지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자리에 있을 텐데 하나님 제발 제가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제 아들에게 어젯밤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목회를 하는데 꼭 기억할 것이 있다.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쉬운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그것이 내 속에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실패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에 경계해야 될 1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 우리들이 얼마나 더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갈 수 있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만약 저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영장에 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린다고 여러분들의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로라의 표정을 보면서 그녀의 표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저는 제 생각입니다. 로라가 저기에서 다이빙 대회에서 기도할 때 전 절대 금메달 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에게는 이미 결승전에 올라간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수영선수가 올림픽에 나오기 3개월 전에 7주간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은 저기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금메달을 땄다는 결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단지 금메달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났던 거죠. 로라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매번 경기에서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녀가 모든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인생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그녀는 간증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일 저 간증이 자랑이 되거나 저것이 공식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이 공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내 일 가운데 행하실 것을 우리들이 기대하느냐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던 유명한 스타들이 어느 순간에 신앙을 떠나거나 버리는 것들을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그 일이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교만과 인간의 성취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인데 우리들이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성경에 나라는 일반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정체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들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참 아픕니다. 이 귀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이 아이를 힘들게 했을까요? 거품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된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귀신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귀신도 하나님 앞에 정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는 그의 일생을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도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시작하는 초창기 소위 한국 목회자 중에 early adapter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새로 오는 기기들 제가 먼저 써보고 또 한국 교회에 또 알리고 이런 온라인상에 일어나는 SNS도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팟캐스트 서비스도 하고 뭐 그런 교회입니다. 요즘은 제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에 우리나라에 처음 그 애플 아이폰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제가 샀습니다. 참 신기한 게 제가 아이폰을 딱 사고 나니까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꿨어요. 한국 걸로. 한국 걸로 딱 쓰는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제 눈에 그 제품 쓰는 사람이 꽤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차를 몇 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차를 바꾸고 나잖아요. 어쩌면 내 차와 똑같은 차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참 신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무엇을 하는 것들이 그대로 세상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여져요. 제가 지난번 해외에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봤던 영화인데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그냥 저 목사님 맨날 비행기에서 영화만 봐 이렇게 얘기해 생각하지 마세요. 영화 도 봤어요. 근데 그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가 뭐냐면 그 미국이 막 그 러시아와 함께 그 우주선을 쓰는 경쟁을 할 때 러시아에 뒤쳐졌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나사에 근무하는 흑인들이었습니다. 수학도 굉장히 좋아하고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지 못하는데 그 문제를 푸는 것이 흑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그들은 흑인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그들의 능력을 보기 시작하고 필요한 때 그들을 부르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영화를 봐도 늘 설교와 연관을 시켜요. 오늘 설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쭉 원고를 들으면서 그 영화를 볼 때 아,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들의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계셔도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역사하심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우리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있군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다른 거에 지배를 받는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제가 1993년 처음 공부하러 미국에 갔을 때 처음 미국을 가본 거죠. 거기에 이제 저희 형이 미리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고 처음 이제 미국에 온 저 공부를 하러 온 저를 데리고 여름에 여행을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승용차를 타고 시카고에서부터 그랜드 캐년까지 제가 시차도 적응이 안 됐을 때였어요. 운전을 하고 그랜드 캐년까지 갔습니다. 36시간을 쉬지 않고 운전을 했습니다. 놀래주세요. 아니 몇 시간이나 운전해야 좀 와, 제가 당황스러워요.
36시간을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 도착했거든요. 우와. 우와. 15분. 와. 하고 났더니 더 이상 뭐 이제 감탄할 건 없고요. 36시간을 운전하고 와서 15분. 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시간이 지나놓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인생이 그 결과 때문에 살아간다면 그 15분을 보기 위해서 36시간을 운전하는 인생이라면 참 힘든 인생을 사는구나. 기적을 이렇게 대입해봤어요. 만일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기적, 그것만을 바라보며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에 우리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정말 정말 너무 허무한 일이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기적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니 우리들에게서 기적도 경험하고 체험도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첫 시간부터 이야기하는 거지만 기적이라고 하는 결과에만 우리들이 매달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참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몇 구절이 여기 나오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이게 다 이 기적 사건에서 나온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 아버지를 질책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믿음 없음보다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간절함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 마음 가운데 소망도 있지만 실망도 이미 예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거든. 왜 이랬을까요? 이 아버지의 삶의 경험 가운데 뭐든지 다 해봤는데 안 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도 있지만 실패에 대한 기대도 역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거거든요. 아니, 그의 믿음을 교정시켜주신 거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아버지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예수님 앞에 교정되어야 될 믿음이지만 지금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믿음 없음에서부터 기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주님 저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괜찮아요. 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또 이런 생각하거든요.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의 기적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장해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에디슨을 잘 알잖아요. 에디슨이 많은 그 발명품을 만든 그 중에 하나가 전구 아니에요, 전기.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에디슨이 처음 전구를 발명했을 때 그거를요,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촛불을 켜놓고 봤대요. 하도 불빛이 약해서. 라이트 형제 아시죠? 비행기 발명한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발명해서 날았을 때 12초 날았답니다. 무슨 일을 얘기를 해야 놀랄지 모르겠는데 계속 해볼게요. 여러분, 최초의 증기선 뉴욕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지금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최초의 증기선이 30시간이 걸려서 갔대요. 최초의 자동차 처음 실험을 하는데 이 자동차가 1시간에 자동차로 간 거리가 3.2km였대요. 네. 뭐 참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와,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 참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으로 시작할 줄 하나님 저에게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오늘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질책을 듣고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니라, 만일이 아니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더니 이 아버지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Cry out.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소망도 있지만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본성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이렇게 좀 해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상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믿을 수 있어. 그러니 우리 평화롭게 잘 삽시다. 이게 소위 종교 다원주의의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새벽 예배에 우리 조은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절에 축성탄,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플래카드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와, 불교인들을 봐.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넓고 관용적이야. 저희 교회도 부활절 때가 되면 늘 절에서 화분이 옵니다. 스님이 부활 축하 화분을 보내요. 얼마나 관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불교인이든 이슬람이든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잠재된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야 될 사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해탈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는 부처와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마호멧을 우리는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대주의가 아닌 겁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의 분당에 좋은 교회가 참 많이 있어서 좋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에 사역하러 나와서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사역할 때였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혼자 그런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내가 시민권을 포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누가 막 뭐라 그러고 힘들게 하면 에이 그냥 미국으로 가 이런 생각이 늘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권을 포기하려고 서류를 가지고 미 대사관을 가는데 그 길이 그렇게 멀더래요. 아무튼 가서 그 시민권 포기 서류를 내는데 직원이 묻더래요. 진짜 포기할 거냐. 이거 포기하면 다시는 시민권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근데 거기에 서류를 놓고 나오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민권을 딱 포기하고 나서부터 목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돌아갈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목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목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요 참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이렇게 해보지 뭐.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너의 믿음 없음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 없음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만일이 아니라 네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으며 순종해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이것이 필요한데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cry out, 소리 질러 우리의 부족한 것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속엔 늘 이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 귀신이 주님 앞에 정체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야 처방이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은 다 치료됐으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무좀이 굉장히 심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남자들 얻는 병 중에 하나가 무좀이잖아요. 얼마나 여름에 가벼워. 근데 무좀이 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무좀이 등으로도 가고 엉덩이로도 가고 그래요. 아무튼
저를 데리고 살아준 아내가 진짜 고마워요. 이게 곰팡이, 무좀. 근데 이게 제가 신방을 할 때 여름이 되면 막 이렇게 진물르고 막 가렵고 정말 미치겠어요. 근데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분당에서는 병원을 못 가겠는 거예요. 이거를 다 내리고 이제 보여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교인한테는 못 가겠고. 그래서 그때 대전에서 영성 훈련을 할 때였는데 제가 일찍 시간을 내서 영성 훈련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치료를 해 너무 가렵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전에 있는 피부과를 제가 찾아갔어요. 전문의를 찾아가서 이렇게 옷도 다 내리고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하고 이제 모르니까 그리고 나온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매주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분이 지금 얘기를 하시지 지금. 내가 담대하게 다 이렇게 치료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참 보면 미련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것 때문에 참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내는 것 참 부끄러워요. 특히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저에게 믿음이 없어요. 주님도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이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귀신이 떠나갔고요.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28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제자들이요. 오늘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건데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 상황을 한번 이제 상상을 하고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쫓아냈는데 방으로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죠?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privately 아주 개인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창피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다시 반복한다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했지만 그들의 경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우리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 방법이 최고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것이 아닌 거죠. 만일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문제의 해답이 늘 우리들에게 염려가 되는 거죠. 왜?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아니라 의심이 찾아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에게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제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했나요? 진짜 제 마음이 열려져 있었나요? 저는 수십 년을 기도하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냥 만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책이 제가 쓴 책이에요. 정말 제가 보려고 해서 봤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제 책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세상에 제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냥 그때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신방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군요. 신방을 안 하는 목사가 목사냐? 그래 종종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방이 힘든 이유는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나교회 담임이 된 이후에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혹은 암 병동이 아니면 신방을 잘 하지 않았으니까요. 신방을 다녀오면 참 힘이 듭니다. 그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신방을 하고 나면 마음이 오래도록 아프죠. 언제부터인가 신방을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 견딜 만한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신방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할까 하는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신방을 하고 나면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 아파서 의사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가슴속에 담아두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넘기세요. 목사보다 더 목사다운 말로 제게 상담해 주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저에게는 잘 되지 않는 처방입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점점 더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선택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돈을 주시든지 힘들어하는 마음을 주시지 말든지 결국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려고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목회에 축복을 주셔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감사한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도 내가 돕지 못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아픈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조차 내가 다 지고 가려는 마음이야말로 믿음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겠지요. 이래저래 목회는 부담으로 하는 일인 듯합니다. 아무리 싫어해도 해야 할 일 때문에 말입니다. 은혜가 바닥나면 은혜를 채워서라도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주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것은 부담입니다. 그 부담으로 인해 오늘 새벽에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믿음을 더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좀 하세요, 좀. 제가 그렇게 그래야 행복합니다. 라는 책에 있었던 글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늘 힘이 들어요.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내려놓을게요. 하나님을 믿는데 행하실 방법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을 알고 기대하는 방법대로 기도하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끊어져요. 왜?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홍해의 사건은 늘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죠. 홍해를 가르기 전에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아까 보았던 영상으로 돌아가 봐요. 로라 윌킨슨 7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3개월 후에 올림픽에 나와서 그녀가 이야기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로라가 바라고 있던 어떤 목표점을 딱 찍어놓고 한 기도일까요?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절대 그것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로라 윌킨슨의 표정을 보세요. 5위에 있을 때에도 그의 표정은 평온했고 1위로 올라갈 때에도 그의 표정은 평온했고 마지막 뛰는 순간에도 평온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여정들이 전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 God is good. All the time. 모든 우리들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만일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이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연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놀랍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모든 일을 지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만일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해답이 응답받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들의 다친 마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방해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내 삶의 선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이 아닌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눈물의 예물, 감사의 예물, 기쁨의 예물, 모든 손길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전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믿음은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